추호 신칸센은 일본의 신칸센 고속열차 중 하나로 일본 중앙을 횡단하는 경로에 운행되는 고속열차 노선입니다. 최대 속도가 505km에 이르는 매우 빠른 고속열차인데 매글레브라 불리는 자기부상 기술을 사용해 레일에서의 마찰을 줄이고 높은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매글레브 기술은 전통적인 철도보다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자기부상은 마찰을 줄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추후 신칸센은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며 이들 간의 이동시간을 현저히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차세대 열차를 생산합니다. 일본은 거의 60년 동안 고속열차 기술을 사용해왔고 이제 미래의 철도 기술로 여겨지는 공중 자기부상 열차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속 603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는 레일 위를 주행할 때 일반적인 바퀴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자기력을 이용해 10cm 상공을 날아오릅니다. 자기 코일이 측벽에 놓여 있는데 이 코일들은 열차의 일체형 좌석을 밀어내서 공중에 머물게 합니다. 그로 인해 마찰력이 사라지면서 속도가 쉽게 증가할 수 있고 바퀴는 일정 속도에 도달한 후 기차의 몸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2027년 운행 개시. JR 센트럴은 2027년에 도쿄와 나고야 사이의 첫 번째 노선을 취항하고 두 번째 노선은 2037년까지 나고야에서 오사카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는 테스트에서 603km의 속도를 달성했지만 상업적인 용도에서는 최고 속도가 500km가 될 것이라며 속도가 아닌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추호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중 자기부상 열차라니 환상적이네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